애교를 부리란 말이야. 어? 진짜야? 논현동 옆에 옆에 옆에. 아 누군데? 핫이에요. 핫. 가도 돼? 우리가 가도 돼? 네 그러면요 저희 지금 감사합니다. 진짜? 핫핫핫핫핫 갑시다. 나 한 분. 나는 예뻐요. 우리가 핫 안 하면 어떡할래요? 핫해. 핫해. 몸이 개사 티파니 핫해. 티파니의 핫 셀러브리티를 만나기 위해 한 스튜디오를 찾은 드림걸 팀. 과연 그 주인공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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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네! 와! 근데 저희가 지금 그 에디터로서 핫한 셀러브리티를 섭외를 해야 해요. 그래서 오빠 당첨! 당첨! 네네네. 제가 왜? 핫하시니까요. 팀 안에서 두 팀으로 나눠졌어요. 이제 저희가 B팀 드림걸스라는 팀인데요. 그때 올 때 더 멋진 셀러브리티를 섭외하는 팀이 또 대결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오빠를 섭외하는 겁니다. 상대팀도 되게 멋진, 네, 멋진 분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오지 오빠 가장 여태까지 나온 연예인 중에 가장 핫한 셀러브리티예요. 뭐 연결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혹시나 모른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혹시나 내가 알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누구 아 동훈이 어? 한편 메이크업을 배우러 간 캔디걸 팀. 파티 메이크업 배우시는 거잖아요. 근데 파티 때에는 조명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되잖아요. 조명에서 빛날 수 있는 피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거 손등에 이렇게 펴발라 보면 반짝반짝여서 되게 예쁠 건데 요거는 자외선 차단과 동시에 얼굴 피부에 광택도 내주고 이제 피부 표현이 맞춰졌으면 눈의 특성을 살려서 섀도우는 10개 아이라인만 강조를 해서 섹시 글램 룩으로 연출을 해볼게요. 쌍꺼풀이 있으신 분은 뭐 눈을 떴을 때 보일 정도 한땀한땀 그냥 메꿔주듯이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이 친구는 눈매를 살짝 올려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점막 메꾸기예요. 속눈썹 안쪽에 여기 살 여기 있죠. 하셨죠. 그렇죠. 또 메이크업을 지으면 또 눈이 작아지기 때문에 더 커 보이는 눈이 좋기 때문에 항상 이 안쪽을 메꾸거든요. 요거를 메꿔주는데 일반적으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한번 해보실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들고 이렇게 살짝 들고 끝이. 싫으면 싫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분 눈 지금 시려갖고 빨개지잖아. 선생님이 약간 목소리가 박하엽이 언니 같아요. 언니. 선생님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어. 마스카라 바를 때에는 우리가 지금 끝을 라인을 올려서 강조했잖아요. 마스카라도 끝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 하이라이트 이제 보통 같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C존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아이가 강조됐을 때는 입술 같은 경우는 약간 두두하게 해갖고 조금만 더 이렇게 색감을 줄여주는 게 더 좋아요. 눈 앞에 눈물처럼 우와 이렇게 하고 나가면은 파티 가면 굉장히 섹시하고 예쁘겠죠. 파티장에서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빛나는 피부와 강렬한 눈매를 강조한 메이크업 완성. 이제 직접 표현을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직접 메이크업 시연에 나선 소녀들. 믿으세요. 자, 이리 보세요. 네, 고개 살짝 들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메이크업에 단점이 있어. 중간 단계에서 거울 보면 충격 먹어. 그럼 살짝 지워낼 게 너무 편해. 재밌다. 재밌다. 인정했는데 뭐 이제는 전문가가 아니야. 어, 시즌 9. 너무 잘하고 있지. 진짜야? 지금 마스터 했어. 와,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따가워. 그거 엄마? 아니요. 아니요. 안 따가우신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요. 따갑지 않습니다. 완전 이쁘지? 오늘 진짜 잘한 거 같아요. 메이크업 시연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야, 근데 몇 시야? 지금? 지금? 우리 너무 시간이 많이 가. 야, 우리 엠카 가야 돼. 지금? 오, 우리 알렉스 오빠 초대해 그랬잖아. 일단 선발 입고 들고 가자. 맞다 맞다. 파티에 알렉스를 초대하기 위해 그가 MC를 맡고 있는 M 카운트다운 녹화장에 직접 찾아간 캔디걸 팀. 아, 이건 뭔지 알죠? 예. 여기 소녀시대 여러분들과 아는데. 아, 뭐예요? 왜? 저희가 그 엘르걸에서 에디터를 배우는데요. 컨셉은 이제 섹시 글램. 섹시 글램. 네. 어, 섹시 컨셉으로 글램. 저희가 파티를 만든. 섹시 글램이라고. 아, 저희보다 우리 아, 예, 예, 예. 오시는 분들이죠. 네. 예. 저희가 이제 여기는 네. 큐트 쪽이니까. 네. 네. 저희가 에디터. 에디터를 배우면서요. 네. 저희가 직접 엘르걸의 에디터가 돼서 네네. 초청을 하고 싶어서. 아, 저요? 네. 진짜? 네. 어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 소녀시대에 초대받는 남자 연예인들 흔치 않을 텐데. 아, 이렇게 너무 좋은데요. 이거 뭔가 발목이 잡혔다 기분이. 아,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니면서 다 이제 초대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특별히 이제 알렉스 오빠한테 찾아온. 정말? 네, 저희 다 전화로 했어요. 말도 잘해. 아니, 진짜입니다. 아, 진짜요. 정말이에요? 아, 진짜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더 감사하면서 꼭 와서 재밌게 놀다 가세요. 제가 꼭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두 조각이 나란히 있어도. 오케이. 됐어, 오케이. 드림걸 팀은 파티장을 찾은 셀러브리티를 위해 칵테일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했는데. 체리색 만들 건데 일단 네. 복숭아로 만든 술을 넣을 거예요. 일단 먼저 네. 복숭아 만들고 그리고 주스를 조금 깔아주고 깔아서 우와 핑크다! 두 번째 술을 들어가면 파란색 같아. 쉐이키 그다음에 주머로 콱! 쉐이키 신나서 좀 봐. 우와 자 그리고 미성년자 두 분이 만들 거 이제. 사실 제가 미성년자는 아니거든요. 왜요? 빠른 빠른 얼마나 빠르다고. 스럽게 따라볼래요. 좀 더. 사실 이것도 체이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잘한다. 그게 모양이야. 이거 이거. 핑크색 만들래? 네, 지금 그럼 블루. 블루? 네. 얼굴 해볼래. 네. 힘대로 흔들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피치 크라이스. 어우 머리 좋다. 너무 맛있는데요? 아 근데 좀